연수구 의회가 제228회 정례회 의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. 앞서 구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 사무감사를 마친 구 의회는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연수구 의회가 내년도 연수구 본예산안 심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. 구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0년 본예산 규모는 5,989억 원입니다. 구는 불필요한 사업 예산은 줄이고 계획된 중장기 사업과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구의회 상임위는 부서별 추진 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점검했습니다. 대우자판들이 앞쪽으로 화단이 있어요. 그래서 한참을 지금 못 쓰고 못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. 자전거도로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굳이 거기를 철거하기는 조금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. 구의회는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부에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. 내년도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여러 가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네, 알겠습니다. 신규 사업에 대해선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. 교회 활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오늘 미세먼지가 좀 심하면 안 되고 나가잖아요. 예. 그리고 부모가 올 때는 자기가 미세먼지 요즘 젊은 엄마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하고. 연수구의회는 17일까지 상임위별로 각 부서의 예산안을 점검합니다. 이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조정한 뒤 오는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합니다.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.